네, 그립을 잡을 때 손가락도 잡고 그다음에 손바닥도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선수들은 손바닥까지 견고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손바닥까지 견고하게 잡게 되면 완전히 손과 몸이 일체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손이 주도권을 갖지 않고 전부 다 쥐고 있으면 몸이 돌리는 대로 그대로 몸이 돌아가서 굉장히 일정한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샷 결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손가락을 써보지 않고 손바닥을 먼저 얹는 연습을 하잖아요. 절대로 스피드라는 걸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가락과 손바닥을 다꽉 잡거든요. 단단하게 잡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래요. 막 만져보면서 왜 이렇게 꽉 쥐세요? 지금 힘을 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힘을 빼냐면 손바닥에 힘을 빼지 않아요. 왜냐면 손바닥까지 견고하게 잡으라고 했으니까. 어디 힘을 빼냐? 손가락에 힘을 뺍니다. 그러면 이 그립은 놓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손가락을 잡게 되면 최소한 엄지를 뺀다 하더라도 8점 또는 7점이 이 그립에 다 있기 때문에 모조리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다쥔 상태에서 힘 빼세요. 그러면 손가락을 놔버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잡은 점은 오른손바닥과 왼쪽 손바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손에 힘을 빼면 골프채가 팍팍 돌아가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뭐냐면 손바닥까지 잡고 있는 분들이에요. 손가락으로만 잡게 되면 절대로 클럽 페이스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골퍼라면 반드시 손가락으로만 잡고 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스피드를, 손목으로 스피드를 탁탁 낼수 있는 그 정도가 됐다면 한 2년, 3년? 그 정도를 충분히 자유자재로 칠수 있다. 그때에서 손바닥을 대고 견고하게 잡고 몸을 돌리면서 쳐도 늦지 않다.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손바닥까지 다 잡으라고 하는 선생님한테는 여러분은 엄청난 고생을 할 겁니다. 아셨죠?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